대표님들 벤토 오버 바벨로 아시죠? 그러니까 벤토 바벨로를 땅을 밟고 있다가 요렇게 니은자인가요? 기역자인가요? 아무튼 요렇게 90도로 돌리면 이게 시티드로 오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날씨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운데 오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께 운동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뭐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요즘에 제가 바르는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실드랩에서 나온 건데 근육에 혹은 관절에 바르는 거예요. 요게 버닝 크림이고 요게 리커버리 크림인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르면 바른 부위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리고 이 리커버리 크림을 바르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요새 운동을 하기 전에 파워버닝 크림 이걸 바르거든요. 그러면은 운동하면서 열이 근육에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펌핑도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워밍업까지 같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운동이 끝나고 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바르셔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운동 후에 바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르면 바른 부위가 되게 차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바르게 되면 차가워요. 조금 있으면 냉찜질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생각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 전 후에 바르는 거 말고 더울 때 있죠? 이 엉덩이 쪽에 바르세요. 이거를 밖에 나가기 전에. 그럼 엉덩이가 시원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겨울에 이거를 갖다가 한번 바르고 돌아다녀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육에 열을 올려서 근육을 좀 풀어주고 워밍업의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시면 부상 방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버닝크림 같은 경우는 운동 전에 바르시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하체 운동을 할 거다 그러면 하체 쪽에 대퇴 쪽이나 아니면 종아리 쪽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고 가슴 운동 하실 거면 가슴에다가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리커버리 크림 같은 경우는 운동 끝나고 바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원래 나온 이유는 요거는 운동 전후 그리고 요거는 운동 후 요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몸도 잘 풀리고 그 다음에 부상 방지도 되고 운동 끝나고 회복에도 좋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일요일 저녁에 혼자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티드 로우를 할 건데 발음이 어렵네요. 이 시티드 로우가 뭐와 같냐면 회원님들 벤토 오버 바벨로 아시죠? 많은 분들께서 이 시티드 로우가 아 요거 발음이 어렵네. 이 운동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앉아서 땡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리를 아시면 등 운동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벤토 오버 바벨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벤토 오버 바벨로를 하려면 사실은 상체가 바닥하고 거의 수평 될 때까지 내려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등 중앙이 전체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로 향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숙이지 못하면 어디가 돼요? 승모근 운동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숙여야 되는데 이걸 많이 숙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 햄스트링이 단축되어 있는 분들은 요 정도만 내려도 여기서 더 이상 걸고 못 내려가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햄스트링이 더 이상 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려면 무릎이 굳거나 허리가 말려서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아예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벤트 오버 바벨로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뭡니까? 벤트 오버 바벨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땅을 밟고 있다가 이렇게 니은자인가요? 기역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이게 시티드 로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시티드 로우를 하셔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똑같은 운동이니까 우리가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왜 사람들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깝게 그 운동을 고수를 하냐면
이 바디빌딩이 생겨나고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등 운동이 바로 벤트 오버 바벨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래플다운 같은 기계가 있었을까요? Nope. 예전에 이런 시트로우 기계가 있었을까요? Nope. 예전에 케이블이 있었을까요? Nope.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로 등을 향하게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벤트 오버 바벨로입니다. 오케이, 땡큐. 이해하셨죠? 그게 진화를 해서 이 시티드 로우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할 때 햄스트링이 단축돼서 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특히나 이 시티드 로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상체를 숙이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벤트 오버 바벨로우 할 때는 상체를 많이 숙여야 됐죠? 왜냐하면 발판이 밑에 있고 상체를 바닥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발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위를 밟았는데 햄스트링이 너무 땡겨.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래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회원들께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문명의 발달의 혜택을 받으세요. 물론 벤트 오브 바벨로우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햄스트링이 더 이상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 없는 거죠. 그럼 벤트 오브 바벨로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발판만 편한 데다 짚으시면 됩니다. 내 체중을 무게를 잘 버틸 수 있게. 그러면 벤트 오브 바벨로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체의 앞판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팔로 당기거나 어깨로 제끼는 게 아니라 내 가슴 가운데가 바닥 쪽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티드 로우가 벤트 오브 바벨로우랑 똑같죠? 그러면 뭡니까? 내 가슴 가운데가 저쪽으로 튀어나가면 됩니다. 그 느낌을 잡아서 똑같이 운동하시면 됩니다. 벤트 오버 바벨로우를 할 때 가슴 가운데가 바닥 쪽으로 튀어나가듯이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윗가슴 벌린 상태에서 가슴 가운데를 벌리고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리고 등 이완할 때 윗가슴 살려놓은 거 죽으라고 들면서 버텨주면 돼요. 그러면 등에 텐션이 완전히 들어간 상태로 운동이 됩니다. 이런 원리에서 접근을 하시면 다른 운동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운동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에 혜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벤트 오버 바벨로우의 협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티 로우도 발판에 하체를 써서 고정을 잘 해놓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협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시티 로우를 하시면 아마 자극을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드랩 크림 할인 중입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추천인 아이디에 YANGPT 양PT를 입력하시면 적립금과 할인 쿠폰 6장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